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집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SWCU 부동산학과 교수를 맡고 계신 심형석 교수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심 교수님은 국내에서는 이제 영산대학교에서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도 하셨고, 또 부동산 114라고 하는 이제 그 부동산 정보 회사에서 실제로 현업에서도 한번 이제 잠깐 이제 근무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폭넓게 학교와 현장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부동산 경험을 갖추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또 누가 뭐래도 서울 아파트를 사라 뭐 이런 책을 써서 굉장히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2015년에 사실 아파트 제대로 고르는 법 이런 그 책을 내셨는데 상당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판넬을 오르셨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심 교수님을 좀 모시고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뭐 역시 모든 화제의 중심은 코로나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부동산 시장도 역시 이 코로나 사태에 좀 어떤 그 영향권에 이제 이미 들어섰고 그 영향이 이제 실제로 좀 현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이제 우리 실물 경기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사실 뭐 금리를 0%대로 이제 사상 초유 이제 0% 금리까지 이제 낮추면서 굉장히 거시 경제 충격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저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좀 영향은 좀 이미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가격도 조금 조정되는 움직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뭐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좀? 뭐 어쨌든 영향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부동산은 이제 주식하고 다르게 직접 보고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물건을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니까 공급의 문제보다는 이제 수요 측면에 줄어드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소지가 큰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뭐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의 또 금융위기가 올 줄은 아무도 이제 예측을 못한 거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는 뭐 그러게 아무도 생각 못 했었을 말입니다. 예.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마 블랙스완이겠죠, 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데요. 뭐 제일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문제겠죠. 상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진정이 좀 되고 뭐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이제 지나가는 뭐 그런 형태의 위기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오래 내도록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제 뭐 조정을 상당히 심하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저도 뭐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큰뭐 변수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뭐 금융 상품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예, 부동산 상품도 투자하고 계시고, 뭐 예금도 하시고, 뭐 연금 상품도 투자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지고 고려하신다 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금융 상품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상품들보다는 저는 이제 부동산 상품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내놓으면 안 팔리거든요. 어차피 지금 뭐, 팔 예, 수가 거래가 될 없습니다. 수가 예, 없죠. 거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품별로 본다 그러면 뭐 주거용이라든지 실수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겠죠. 뭐 그런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특히나 상가 같은 부분은 뭐 지금 경기도 엉망인 상황이니까요. 아무래도 조정을 많이 받고 뭐 특히나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상품별로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차별화 내지는 뭐 양극화 현상이 맞습니다. 예, 나타난다. 이렇게 특히나 보면. 그런 현상들이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긍정적인 면도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제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셨듯이 뭐 천조 가량 되는 양쪽 안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돈을 우리 거의 뭐 그냥 뭐 요즘 뭐 신문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 또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헬리콥터로 거죠. 맞습니다. 뿌려버리겠다 이제. 예. 안 되면 또 뿌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일 거고요. 분명히 이런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그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나 뭐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긍정적인 요인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이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금융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위험성 등이 분명히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대출 규제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은 이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뭐 규제를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맞습니다. 뭐 부채 관리라든지 예. 이런 쪽은 좀 더 좋아진 개선된 예. 측면이 10억, 있는 거죠. 10억 이상 아파트는 이제 대출을 안 해주고 금융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이 또 그런 전이 되는 걸 좀 차단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폭넓게 보시면서 본인 포트폴리오 같은 걸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분명히 집값 등의 어떤 그 부동산 가격에 좀 뭐 부정적인 영향, 하향 그렇죠. 조정이 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게 결국 시장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상승 요인 내지는 뭐 좀 뭐 긍정적 요인이다. 예. 이렇게 긍정적 요인 또 있다. 예.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분명히 물론 뭐 제가 전제를 모든 전문가들이 하셨듯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장기로 갈 거냐 예. 이제 단기에 끝날 거냐에 맞습니다. 따라 좀 달라지겠죠. 예. 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을 내가 팔겠다 사겠다 이제 매도 매수자들이 있을 텐데 다들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지금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뭐, 예. 조정받은 물건이 나오더라도 더 조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놔도 안 팔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그, 소나기를 피해가는 방식의 그냥 정중동 자세가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강남의 재건축단지라든지 예. 뭐 이런 곳들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대개 보면 이런 단지들이 좀 그 외부의 영향, 그 외부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좀 이 등락이 좀 심한 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들은 좀 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예, 뭐 규제로 사실은 상당히 막혀 있는데요. 이미. 예, 이미 많이 막혀 있는데 우리가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갭 투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예.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낡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분들한테 이제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상당히 어렵죠. 예,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부분들도 힘드실 거고요. 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뭐 예, 상당히 불안하실 거고요. 뭐 그런 저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힘드실 거고요. 조합원들이나 조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뭐 진행시키는 것 자체가 규제로 해서 상당히 막혀 있고 지금과 같이 이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조합원들이 선뜻 후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가기에 상당히 쉽지 않을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예. 뭐 계속 이제 뭐 경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하면 결국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부가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 좀 완화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정부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것이 이제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시장을 이제 좌우할 만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예, 그 부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을지 막 그냥 굉장히 좀 뭐 예. 이렇게 지엽적인 것 정도는 그렇죠. 몰라도 지엽적인 예. 정도라든지 어차피 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좀 나오는 게 이제 실수요자들은 조금 풀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건 뭐 예. 저희 전문가분들이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뭐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상당히 완화를 해줘야 되고 저는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을 자주 가는데요 거기는 다운 페이먼트가 1%, 저 99%의 모기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그냥 1%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신용 평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규제 자체가 뭐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그 상품군도 있고 이럴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무주택자라든지 최초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대출 규제는 상당히 완화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예, 정부의 정책, 예, 정부의 기조라는 그, 예, 기조 자체라는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까? 예,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끝으로 좀 제가 좀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게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어찌 됐건 뭐 그 주택 이제 신규 분양 쪽이 올해 이제 보면 굉장히 작년 말 작년부터 보면 예. 굉장히 뜨겁고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수요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인데 예. 신규 분양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이미 뭐 사실 많은 그 뭐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을 연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물론 급하게 해야 될 때들 이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어서 예. 청약을 받고 하는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분양 쪽 전망. 그런데 저는 분양 쪽은 굉장히 네. 뭐 크게 영향을 없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도 이제 예상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거의 시세의 반 정도 되게 나와요. 제가 그 분양가 통제를 네, 맡고 있다 보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 예. 걸려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마곡에 살고 있는데요. 예. 이 구단지가 조금 있으면 분양을 할 겁니다. 아, 예. 엊그제 했었죠. 예, 청약을 예. 했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경기 몇백 대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반값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리 저희가 금융위기가 와도 뭐든 되든 간에 부동산이 반토막 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가 IMF 때도 아마 한 반토막 나지는 않았던 걸로 제 맞습니다. 그 정도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30% 떨어져도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저는 굉장히 화랑일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좀 꿈틀대고 있는 부울경 지역 이런 쪽은 저는 뭐 지방이지만 좀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 뭐 수도권 이런 쪽에 그 핵심 지역들은 뭐 어쨌든 분양가 통제를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뭐 예전 상태를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고 사는 거는 기존의 상품이고요. 예. 그 분양 아파트는 가보기는 한데요. 아마 안 가보고더라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모델하우스 가보죠. 모델하우스 가보죠. 별 볼 거 비슷하니까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뭐 그 분양 아주 인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모델하우스가 북적거린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인터넷으로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상품 자체가 주변 시세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게 따라서 뭐 청약 경쟁률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분양 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오히려 뭐 건설회사에서 뭐 연기시키고 이런다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뭐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아, 계속 예. 대기가 되니까. 예, 예. 예. 대기하고 뭐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 집을 안 사고 좀 대기하면서 청약으로서 이제 집을 마련해 보려고 30대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그 이제 외부 강의 같은 데 나가 보시면 최근에는 그 외부 강의에 오시는 분들을 대부분 30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미뤄진다든지 또는 뭐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저는 분양시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네, 일단 뭐 좀 크게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이제 월세를 받는 이제 수익형 상품은 조금 타격을 좀 받을 것 같고 주거형 상품은 아무래도 실수요가 이제 뒷받침이 예.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좀 물론 이제 뭐 장기화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달라지겠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또 분양 시장은 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뭐 더 화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인기가 예, 뭐 정부의 역할이 큰 거죠.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아주 심하게 한 바람에 예, 사실은 예. 뭐 대부분이 어떠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뭐 50%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이 지금과 같은 화랑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신형석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중심으로 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